더 건강해 보였다. 나가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다. 이 삼성동 주변을 맴도는 말말 말입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죠. 꼭꼭 닫혔던 삼성동 자택 안에서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준비한 걸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목은 삼성동 24시입니다. 자택 생활 패턴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략적으로 아침 6시 기상, 11시 취침, 뭐 아침 식사, 저녁 식사는 그 70대 김모 할머니와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쪽에 보면 뭐 최측근들의 방문, 머리 화장, 뭐 이영선 경호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변호인단 만남도 오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님, 네. 이런 생활 패턴이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 변호인단 만남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청와대 생활과 비슷한 거네요. 아예 같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머리, 화장이나 이런 시간이 청와대 그 시간이랑 지금의 시간이 똑같거든요. 7시 반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 조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변호인단이 방문하고 또 정치인들 방문하고 이런 거 통화하고 요거 빼고는 예전 청와대였다면 그때 업무 보고나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결국은 식사 시간도 거의 똑같고요. 중간에 운동하는 것도 거의 똑같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이영선 경호관과 뭐윤전 추전 행정관도 있어서 오늘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예측을 하셨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최측근들은 출근 도장을 콱콱 찍었어요. 미영서 자매라든지 저렇게 이영선 경호관 그리고 오른쪽에 유영아 변호사까지 이제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고 있습니다. 예, 민원장님, 그런데 이례적인 게 사실 저희 채널A가 이영선 경호관이 몰래 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걸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걸어서 좀 공개적으로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죠. 그 채널A 단독에 이제 그 옆에 좀 떨어진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안 손님들을 갖다가 출입시키려고 하다가 그 저기 뭐냐 그 이게 잡힌 뒤에 취재 언론에 이제 잡힌 뒤로는 오늘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저렇게 지금 일찍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얼큼하게 이제 정장 차림으로 이제 꼿꼿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취재진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묵묵부답으로 예. 지금 들어가면서 근데 시간이 그 대통령 박전 대통령께서 그 이렇게 치장이 다 끝나는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 그쯤 되니까 딱 일정에 맞춰서 지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화면 한번 보실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영선 경호관이 오늘의 저런 이제 멀끔한 정장 차림 말고도 야구 점퍼 차림으로 저렇게 그 봉은사 주차장에서 그제 밤 9시 한 40분경에 저렇게 보안 손님들 태우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오늘 화면 저렇게 보셨던 것처럼 멀끔한 모습으로 어제 당당하게 저렇게 오늘 출입을 하고 있는 모습. 공개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영선 경호관이 태우고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보안 손님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이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처음에는 제가 그 연락에 착오가 예. 있어가지고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아마 바로 그 뉴스가 전달이 됐는지 연락이 오셔서 제가 다시 보내주신 차를 차를 타고 타고, 예.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2월 달 중간에 그 뵀던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예.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아, 오히려 저를 위로하십니다. 다행이네요. 예. 아, 이분은 역시 그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신 분이구나. 어저께 뵌 인간 박근혜. 참 저한테 너무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제 김평호 변호사는 문전박대 당했던 지난 화요일 그날 밤에 다시 이제 자택에 들어갔다는 건데 경호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이게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는 출입을 했다라고 하고 경호실에서 못 봤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호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만약 정말 김평호 변호사의 말이 맞는 말이라면 김평호 경호를 잘못 변호사가 하고 있는 들어갔다고 거죠. 보시죠? 이수희 변호사님은.
글쎄 저분이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정말 경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좀 느닷없이 닥쳤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 쪽에서 뭔가 준비를 못 했는지는 몰라도 좀 만일 정말 그 김평호 변호사 들어가는 거를 몰랐다라고 하면 저는 저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뭘 떠나서 지금 변호사들이 손범규 변호사조차도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려서 이렇게 이제 그 좀 비밀리에 들락을 거린다고 하는데 글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변호사들만 그 자주 드나드는 모습 자체가 아마 좀 비치는 게 이미지상 법적 다툼만 한다. 예, 뭐 좀 그렇게 보여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튼 김평훈 변호사께서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고 박사님. 근데 네. 이제 보내주신 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김평훈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보안 손님 개념이면 이 보안 손님이 어제 우리 채널의 단독 보도에 뭐 30대 여성도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도 기치료 아줌마, 또 뭐 주사 아줌마 이런 분들도 드나드셨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 불면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끊었겠느냐 청와대에서부터 쭉 해도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보안 손님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 행정관이든 누구든 간에 전현직 말하자면 참모들하고 상의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그때 이런 것을 어떻게 됐느냐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말하자면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이런 분들은 그 출입을 하면 아무래도 기자들이 뭐 진을 치고 앉아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손님으로 해서 가림막을 친 차를 타고 이영선 그 행정관이죠. 지금은 경호관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이분이 차를 타고 들어가던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저는 이영선 그 경호관이 경호나 경비 업무는 개인의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된 사인의 수발을 든다든가 도우미를 하는 일이 경호 경비 업무는 아닌데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처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사실 네. 김평호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단에서 제외됐을 때 뭐 사이가 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만약 들어가서 정말 박 대통령 대면하고 서로 안부를 물었다면 뭐 그 보도는 사실 사실과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최후 변론조로 이거를 김평호 변호사가 대독하는 걸로 시켰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대통령하고 교감하는 건 맞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변호인을 만나는 것을 보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유영아 내지 손범규 변호사가 가는 거고 아마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은 아마 그래도 김평호 변호사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래도 한 번씩 부르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뭐 전화도 하고 뭐 그건 하겠죠. 당연히 해야죠. 예. 근데 뭐 김평호 변호사가 보안선임이었다니까 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주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김평호 변호사가 하나 더 좀 새로운 얘기를 전한 게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건강해 보였다. 이영선님, 저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 법적 다툼 또 검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맞아 그냥 그 이렇게 망연자실하고만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정말 억울하다, 엮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사법 당국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좀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건강하게 뵈고 전혀 또 그 퇴임하시는 날도 그 수척에 뵈진 않았지 않습니까? 약간 부은 듯한 그런 인상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 김평호 변호사의 전한 말씀으로 보면은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그 심적으로도 그런 인상을 저는 봤습니다. 이심으로서 오히려 본인,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를 위로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무 김평호 변호사께서 지금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존경과 사랑을 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까 더 그게 강화된 것 같긴 한데. 예. 뭐 위기에서 빛날 수는 있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지만 이전에 정치인 박근혜가 보여준 강인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담대한 모습도 있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 법적으로 탄핵 결정에서는 이제 헌법적인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 형법에서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아마도 지금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외려 검찰 공소를 제기한 검찰 쪽이 지금은 더 그 부담이 많이 가는 걸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죄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외려 좀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딱 뇌물죄만 본다면요. 예. 뭐 그런 데서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삼성동 24시 한번 다시 보실게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요 앞에 최측근들의 규칙적인 출근 도장, 매일 방문, 그리고 변호인단 면담. 요 시간이 지금 저희 뉴스 특급하는 시간인데 이쯤 변호인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평호 변호사도 물론 들어갔다 나왔고요. 이 검찰 소환을 앞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렇게 단호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 당략과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뭐 저런 모습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변호인단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만나는 걸 텐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 헌재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를 대응 전략으로 짜고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혐의가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나오고 있는데 삼성 뇌물 부분이 있고요. 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기업 강제 모금이 있고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부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법리 다툼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뇌물이나 뭐 블랙리스트는 법리 다툼이 가능한 부분인데 나머지 사실적 가치를 다 부인한다 그러면 아마 검찰도 인내심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왔던 증거들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 파일 이런 것까지 많이 부인한다 그러면 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고요. 아마 좀 극단적인 경우 구속이나 신병 확보 이런 것도 왜냐하면 부인하면 그게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다 부인하겠다는 것도 증거인멸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지금 보셨던 저 말 두 마디가 지금 삼성동 주변을 휩쓰는 이제 핵심 두 마디입니다. 건강과 부인 뭐 이 얘기인데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헌법재판소 변론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같이 도움도 받고 합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그래서 보고도 이제 뭐 보고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그냥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뭐 수정해서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는 제가 봐서 좀 쉽게 잘 고치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하고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조금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헌재 본론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은 이런 구상을 짜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 물론 뭐 구상이 아니고 본인들의 얘기고 사실일 수 있겠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내 말 뜻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마 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지 않겠나 보이는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연설문 고치는 거. 예. 이건 최순실한테 일부 도움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담화문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문건 유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말하자면 내가 정호성 비서관한테 포괄적으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최순실로부터 무슨 수정을 받으라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꼭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보라는 정도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확대 해석이 갖고 모든 것을 받았다 해서 정호성 비서관의 전 비서관에 떠넘길 가능성이 많은데 예를 들면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외교 문서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볼 때 예. 이런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두 개의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이런 문건 전체를 전혀 문건 유출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다만 그 부분도 역시 정호선 비서관이 내가 뭐 문건을 유출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서
네, 최순실 씨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네, 알아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했고 컨펌을 받았다 뭐 이런 쪽으로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대통령이 부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지금도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 뇌물죄 관련해서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뇌물죄 관련 수사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제일 난관일 텐데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거 특검에서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이 3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주었다는 사람이 3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 받은 사람 쪽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공소유죄에 대한 그 검찰 쪽이 특히 특검 쪽이 이제 곤혹스러운 건데 뭐 저는 애초부터 뇌물죄 의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다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의 독대에서 정유라를 특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게 저는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관계 부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글쎄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유라 부분이 빠져 있을 때 저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국민 감정하고는 달리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액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33억입니다. 네. 그 미르 K재단 213억, 그다음에 삼성 204억, 최순실 씨가 따로, 그다음 동계 스포츠센터 16억인데 문제는 증거입니다. 아까 정호성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알고 대통령께서 한 상황 속에서 정호성 씨가 그 서류를 가지고 최순실 씨한테 갖겠다고 하지만은 예. 문제는 증거거든요. 서류가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대통령의 지시였느냐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정호성 씨 그쪽 부분은 대통령이 갔다 와서 최순실 씨하고 상하했다는 무슨 통화 내역이라도 있을 거고 다른 수석하고 또 상황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막 빠져나가긴 상당히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뇌물 부분만큼은 품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헤일미르 재단 가고 그렇죠. 예, 그쪽 품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서 또 더더구나 대기업들 거기 저기 뭐 대기업들 오너들하고 지금 딱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공방이 갈 것 같은데 저는 정호성 문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또 쉽게 그 한두 군데 그물에는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잘못 이해했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삼성동 24시 삼성동 시간표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이 시간이잖아요. 지금 뉴스 특급하는 시간이. 여기까지는 저희가 좀 짚어봤어요. 최측근들과 변호인 난담. 저희가 좀 미리 시간을 좀 앞질러 좀 가볼게요. 요 휴식 부분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네. 지지자들 얘기인데 박준 변호사. 네네. 선물이 참 많이 배달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잡채가 왔었고요. 죽이 왔습니다. 죽. 죽이 왔는데 이 죽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여성이 죽을 보냈고 막 음식 같은 것도 문제지만 꽃다발이나 한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호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혹시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폭탄이 들어올 수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저렇게 지금 화면 보면 상당히 그렇죠. 이제 빈번하게 매 시간마다 저렇게 화한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꽃다발 중에 뭐 좋은 의미에 왔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반대 세력에서 뭐 폭탄을 설치한다든지 안 좋은 걸 설치해가지고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사가 지금 저거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뭐 난도 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선물들을 삼성동 자택에 보내고 있는데 예. 근데 저 시계를 좀 한 4년 전으로 좀 돌려보면 4년 전에 저 삼성동 자택에 있던 주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진돗개를 선물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기획 선물.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진짜 아침 동아일보 보고 저도 참 그 씁쓸했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 그 진돗개 잘 키워서 나중에 퇴임하실 적에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선물한 건데 아니 알고 봤더니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모양인데 알고 봤더니 저게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기획 상품으로 일부러 해서 그 강남의 그 이웃 주민들에게 이웃 주민을 선정해가지고 그 주민이 그 진도에서 진돗개를 산 것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전달한 걸로 다 각본에 짜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러 들어가는 청와대 들어가는 날부터 국민들을 뭐 속였다 할까요? 좀 그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너무 씁쓸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좋은 의도로 무슨 엘트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팔도에 흙을 모아서 뭐 한다든지 무슨 영호남이라 전국의 통합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른 그 기획도 있고 하고 또 저걸 또 어디게 공개하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저걸 갖다 국민들한테 감쪽같이 또 그냥 딱 그 모르게 해가지고 이제 4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기획작품이었다니까 얼마나 또 씁쓸합니까? 예, 민원장님, 근데 저는 단순한 궁금증이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는 일종의 세레모니, 환영식인데 그 의미가 지역 통합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뭐 캠프에서 이런 취지의 행사를 마련을 하나요? 아니, 그 특히나 이제 대통령 취임할 적에는요, 취임 준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취임사 준비위원회 있죠. 그건 또 따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취임할 때 취임사에는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은 뭐 국민 통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또 취임사 준비위원회는 또 많은 그 교수들하고 또 막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취임할 때 속이진 않았죠. 여태까지. 다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웃들이 그 자체적으로 저런 그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었겠죠. 이제 그런데 애초에 아이디어 나온 게 이제 취임 준비위라고 하는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이제 저렇게 나왔는데 마치 예. 이웃들이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나온 것처럼 했기 때문에 지금 민 교수님께서 이제 속였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저분들도 흔쾌히 응했던 거고요. 그 호남 출신의 진도에서의 꿈도 있고 키울 환경이 돼야지 그걸 선물할 수 있는 거지 예. 내가 주고 싶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런 좀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 마치 주민이 자발적으로 뭐 자의에 의해서 산 것처럼 했지만 뭐 그거는 일부 속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면에서 있어 그렇게까지 비난하는 일은 아니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동이 강남구잖아요. 강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저걸 이제 한 모양이로 애시당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이 메모를 좋아하니까 수첩공지라고 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첩을 또 준비하는 게 어쨌거나 하다가 수첩이냐 진돗개냐 회의하는 동안에 그냥 진돗개로 결정된 모양입니다. 근데 강남구청이 또 관련돼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예, 제가 볼 땐 누가 관여를 했던 취임 준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취임과 관련해서는 동선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까지도 다 기획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상당히 흥분한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속였더라도. 다만 저는 예.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새로미와 희망이를 왜 안 데리고 나오느냐. 저도 개를 19년을 키워봤는데요. 예. 한 4년을 지금 키운 것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개를 다, 지금 이제 큰 개가 됐으면 예. 개한테 정을 두었더라면은 당연히 데리고 나옵니다. 그걸 안 데리고 나올 그러니까 수가 뭐 없어요. 기획상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박사님은 예. 애를 좀 더 정을 갖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그 강남 주민들도 그걸 선물을 했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물론 뭐 탄핵을 받아서 나오셨지만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뭐 저 개를 그렇게 가져갔을 때 그런 그 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저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냉정한 사람이구나 냉정한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년 시절에 강아지 좋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유년 시절에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들어갔을 때 큰 영애가 이렇게 강아지 안고 많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른이 되셔가지고 강아지를 싫어하셨나요? 진돗개에게 대담이 많이 풍성해지는데 어쨌든 이 진돗개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됐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있었을 때도 말이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이제 제가 그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좀 따뜻한 봄이 되면 그 희망이 새로미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좀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3년 전에는 저 진돗개들 청와대에 두고 본인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 진돗개 관련해서는 원래 최근에 신현희 강남구청장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저에서 자택에 화한 얘기. 화한을 보냈고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기획작품이라고 나왔잖아요. 뭐 결과론적으로 뭐 훈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강남구청장, 신현희 구청장 외에 7인이 대표단이 된 겁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행자부 파견 공무원,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이 어떤 기획회의를 했고 결국은 박 씨 부부가 이 개를 사가지고 보냈는데 신현희 구청장이 대표단 중에 한 명이 됐기 때문에 신현희 구청장이 이번에 올 때도 문제지만
들어갈 때도 문제가 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잘 꾸면은 시간 편반 다시 보실게요. 저희 여기까지 진도를 쭉 나갔고 아까 지지자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각종 선물들도 많이 보내고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좀 순박하고 좀 이제 따뜻한 지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과격 지지자들도 좀 있어서요. 이 며칠째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앞을 지지자들이 충성심이 좀 도 지나쳐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조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밤 새려고. 네, 혼자. 아까 1시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예. 조사 밖에 나오시는 거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뭐 장기정 대표뿐만 아니라 정광용 박사모 회장도 예.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다고 뭐 경찰이 이렇게 밝혔고 모욕, 명예훼손 뭐 이런 것도 다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박영수 특검이나 아니면은 그 저 이정미 고난대행 그 저 헌재 고난대행도 그렇고 뭐 그 저기 주소를 알려주면서 뭐 이런 가서 그냥 좀 뭐 돌아다니면서 그 약간 위협을 보이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냈었죠, 공개적으로. 그런 것이 공무를, 그러니까 헌재 공무하고 특검의 공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혐의 안에. 예. 근데 저는 마치 무슨 유럽의 스킨헤드족도 아니고 지금 탄핵 정국에서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의 의견이 갈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저런 폭력과 선동이 나오는 거는 엄히 다스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지금 삼성동이 그나마 침묵 시위를 해서 그나마 좀 대통령 자택 앞이 조용하다고는 하는데 예. 저는 그 이런 집회를 빙자한 폭력 그 뭐 좀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뭐 민노총 집회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과격 시위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뭐 그거는 좌우가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분주하게 누군가가 드나들고 있는 삼성동 자택 24시 얘기를 해봤습니다.